안녕하십니까, 좌영국 기자입니다. 지금은 금능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금능리 마을회관에 나와 있습니다. 금능리는 그 어느 마을보다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마을인데요,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취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MBC 좌영국입니다. 금능마을의 원동력을 찾아서 제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금능꿈차롱 작은 도서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마을의 제1로 보물이 무엇이냐 한번 적어봐라 했더니 1등이 꿈차롱 작은 도서관, 이렇게 나올 정도로 마을 주민들한테는 이제는 인식이 아주 좋아요. 굉장히 호응이 좋아졌네요. 그러면 도서관과 마을은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저랑 같이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어김없이 금능 꿈차롱 도서관에서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다들 열중하고 계신데요. 무엇을 하고 계시는 중일까요? 그게 이렇게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여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네. 아, 그래요? 네. 저도 어디서 많이 뵌 건데요. 아, 여기 그 금능리민을 위해서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왔거든요. 오늘 무슨 모임이 있나요? 우리 해마다 금능인이라는 그 마을 소식지를 만들고 있는데 오늘 그 책자 발간을 위해서 편집회 회의 준비 중입니다. 아, 금능인. 2017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해마다 꾸준히 발간되고 있는 금능리 마을 소식지 금능인. 금능리민들이 직접 기획과 취재, 기사를 작성하고 금능 꿈차롱 작은 도서관이 제작하는 마을 소식지랍니다. 아, 그러면 잡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몇 편 정도 나왔을까요? 지금 5호 지금 5호? 발간 예정입니다. 아, 5호 발간 예정. 그러면 지금 4호까지 나왔다. 네, 4호까지 나와 있고 지금 5호 발간 때문에 저희가 지금 편집 회의를 하고 있어요. 1년 동안에 우리 뭐 키워드도 있고 1년 동안에 마을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들어 있고, 그리고 마을 단체 소개. 우리가 마을에 보면은 보통 뭐 청년의 분야에 뭐 이런 데는 다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네. 다 있는데 요 단체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그 뭐를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세세하게 솔직히 모르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주해서 와서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마을이 도대체 어떤 마을인지 이거를 좀 알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금능인이라는 이 소식지를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게 됐을까요? 아, 제가 그 금능 꿈차롱 작은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요. 근데 마을뿐만 오시는 게 아니고 또 이주에 오신 분들, 또 마을 외에서도 오시는데 오시면 항상 금능 마을을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들을 이렇게 해드리고는 하지만 이렇게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금능 마을 전체에 대한 그런 어떤 종합 잡지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제 제주시에서 공모 사업에 그런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저도 한번 같이 기자단으로, 일일 기자단으로 해서 같이 취재 좀 해볼까요? 좋습니다. 허락해 주신 거. 예, 예. 해도 같이 될까요? 하시죠. 예, 일일 기자단. 예. 기자입니다. 좌영국입니다. 가서 보니까 살짝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을분들과 함께 일일 기자단으로 나서봤는데요. 금능마을 기자단이 되기 위한 조건은 간단합니다. 바로 금능마을에 살고 계시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아, 한 가지 더.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었네요. 바로 금능리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지금은 뭘 촬영할, 취재하시는 걸까요? 아, 여기는 금능의 작은 포구인데요. 포구? 네. 예. 지금 금능의 어부회가 새로 생겼어요. 어부회? 예, 어부회라고. 어촌계 부녀회 같은 어부회? 금능에 사시는, 배를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어부회에 속해 계시는데요. 그래서 어부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작은 포구에 나왔습니다. 네. 전에는, 배들이 정박했을 때, 그냥, 관리가 안 됐으니까 그냥 우후죽순으로 막 있다 보니까 예, 환경도 지저분해지고 예, 주위 환경이 일단은 보기가 안 좋아져서 예, 그래서 어부회가 새로 생긴 거거든요. 작은 포구 하나에도 마을 사람들의 애정이 느껴지시죠? 마을 기자들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금능 어촌계입니다. 이제 슈퍼타이 어디
장난질 건데 내 안접이나 슈퍼 타입으로 차나카. 취재를 위해 미리 와서 대기 중이신 금능마을 삼촌들이 계셨는데요. 어떤 내용의 기사를 취재 중인지 다들 궁금하시죠? 여기는 지금 다른 곳으로 왔는데 여기는 네. 어떤 걸 취재하고 계신가요? 아, 이번에 특집으로 해녀들 대담에 대해서 이야기거리를 취재를 하기로 얘기가 됐었는데요. 아, 네. 예, 뭐 거창하게 이렇게 찍는 것보다도 금능 사람들, 금능 해녀분들, 예, 금능의 모습들을 그냥 친근하게 찍어서 담아서 이제 글을 옮기고 그 책자에 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소한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소소함이라는 게 정말 대단함으로 이제 탄생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일반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예. 오로지 금능마을 기자단의 활동만으로 금능인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취재에 응해 주시고 또 뒤에 응원해 주시는 마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삼촌들의 모습이 어떻게 담길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른 입장에서 네. 지금 저 이 마을에 관련된 그 소식을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기록을 남긴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없어요? 이게 좋은 일을 주게 그냥 지나가버리면 말인데 이제 우에 후대들 더 그렇게 보고 배울 수 있으니까 기록을 남기는 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몇 년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예. 몇 년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기록을 남기면 후대 때들도 그걸 볼 수도 있고 후대에도 맞아요. 이게 책 자료는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취재 장소로 고고고. 솔직히 금능이라는 작은 마을에 기사거리가 충분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요. 함께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온 다음 취재 공간은 마을회관이었는데요. 아, 여기서 좀 의아스러웠어요. 아니, 저기요, 기자님. 네. 아니, 여기... 금능 마을회관은 금능 내민들 다 아는 공간이고 뭐 하는 곳인지 다 아는 공간인데 여기를 왜 취재하세요? 뭐 취재할 거리가 있나요? 마을회관이 마을의 중심이지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리민들이 알지는 못해요. 아. 그리고 평소에 내가 하는 것만 알고 있지 뭐 세부적인 거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조사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을회관의 정확한 역할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금능인을 통해 마을회관의 쓰임은 물론 작년 한해 마을회관에서 펼쳐졌던 활동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여느 동네의 작은 도서관들과 다름이 없었는데요. 아이들이 주로 찾을 법한 이곳에 주민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장님, 네. 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취재도 다 하고 이렇게 왔는데 또 여기 또 모여가지고 여기로 모여요. 여기로 모여서 계속 회의하고 모이고 회의하고 모이고. 아, 여기는 도대체 어떤 공간일까요? 여기가 그 꿈차롱 작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데요. 꿈을 담는다. 아. 그래서 꿈차롱. 꿈차롱 작은 네. 도서관. 네. 아, 제주도 내 작은 도서관이 한 28군데 정도 있는데 이게 한림 지역에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동네 주민들이 사랑방 역할을 하는 데죠. 2009년 12월 금능마을에 금능 꿈차롱 작은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의 놀이터로 때로는 주민들의 사랑방이 되어 마을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언제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처음에 이 꿈차롱 작은 도서관 개관이 2009년 12월 23일인가? 우리 마을도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도서관을 좀 갖고 싶다라는 주민들 바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관광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된 거죠. 처음에 이 도서관이 생겼을 때는 밤늦게까지 불 켜놓고 저기 그러니까 어르신들 얘기가 전기세 아깝고 뭐하고 있냐라고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차츰 주민들 곁으로 다가가고 주민들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사라지고 얼마나 좋아졌으면은 부녀회에서
운영 자금으로 천만 원씩 이렇게 보조를 해주세요. 예? 어, 지금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았어. 우리 10주년 기념 할 때 천만 원씩 딱. 야, 훌륭합니다. 아, 박수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금능리를 위해서 박수. 박수! 마을을 사랑하는 주민들과 주민들의 꿈을 키워주는 도서관이 있어 금능 마을은 더 행복해져갑니다. 금능인 5호를 이어 19호, 100호가 될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살기 좋은 마을, 사람 좋은 마을, 풍경 좋은 마을, 금능 마을로 놀러 오세요. 많이 오세요.